지난달 30일 김해의 한 빌라 공사장입니다. 구조물이 떨어지고 흙이 쏟아지기 시작한 뒤 콘크리트 축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늦춰져 천막 등으로 가까스로 토사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계속 비가 와서 거기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걸 갖다가 쳐놨는데 그것도 다시 좀 많이 무너지고 덮어놓긴 했는데 그 위에 나무들은 비 많이 올 때마다 계속 쓸러 내려오고. 장맛비가 시작된 건 지난달 24일. 흙이 무너지는 토사 유출 피해가 지난 10일 한 건에 이어 13, 14일 이틀 동안 12건,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11건이 났습니다. 장마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탓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만조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컸던 진해 용원어 시장. 지난주에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에 시장 통행로와 식당 안에 물이 들어차자 가게 문턱을 30cm가량 높이는 보수 작업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에도 많은 비 예보와 함께 만조가 겹쳐 걱정입니다. 연기가 이렇게 땅에 깔리가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한 번 기다릴 때 한 5분 뺑 그러더라. 온 동네 물이 잠기는데 뜬 눈이지. 비 온다 호우 주변 내렸다면 이 동네에서 내뿐만 아니고 동네 사람 다 그래. 이번 달 경남의 장맛비로 인한 침수 피해는 모두 19건. 농경지는 물론 도로와 주차장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안 배수시설을 미리 살피고 물마기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위험할 경우 즉시 대피해 2차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